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러즈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출시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조명 전쟁 중이잖아요. 낮나이트 FC120B입니다. 정말 작죠? 이 작은 조명이 무려 145와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조명 하나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조명을 지원할, 그리고 여러분께 꼭 필요할 액세서리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소프트박스입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소프트박스의 새로운 혁신입니다. 낮나이트 6040 옥타 소프트박스입니다. 기존 소형이었던 60cm 소프트박스예요. 그리고 새로운 초소형 40cm 소프트박스입니다. 정말 작죠? 낮나이트의 포르자 60, 150, 그리고 FC120 전용 조소형 소프트박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백팩은 카메라, 렌즈, 140W 조명, 소프트박스까지 한 방에 수납되며 여러분의 백팩은 이동 스튜디오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 작은 괴물이 출시되었으니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영상 마지막 무려 두 가지 방식의 구독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기존 60cm 소프트박스가 너무 크고 부담스러우셨나요? 리플렉터는 작긴 하지만 빛이 너무 하드했나요? 그럼 정답은 낮나이트의 신형 40cm 옥타 소프트박스입니다. 과연 이 작은 괴물이 저와 여러분께 어떤 변화와 혁신을 가져다 줄지 함께 보시죠.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낮나이트 FC120와 신형 40cm 옥타 소프트박스입니다. 정말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요즘 낮나이트가 출시하는 조명들의 가격들을 보면은 낮나이트가 좀 미친 것 같지 않나요? 145W의 초소형 바이컬러 조명인 FC120B가 28만원, 300W 대광량 풀컬러 조명인 FE300B가 59만원입니다. 모두 여러분만 생각하는 낮나이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박스의 가격마저도 미쳤습니다. 신형 60cm 옥타 소프트박스 89,000원. 오늘의 주인공이자 제가 가장 추천하는 40cm 소프트박스의 정가는 76,000원입니다. 기존 60cm 소프트박스의 가격은 129,000원입니다. 차이가 있죠? 129,000원과 79,000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이게 얼마나 차이 난다고 혁신이라고 떠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129,000원에 이 소프트박스를 100%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별도로 구매해야 됩니다. 그리드예요. 참고로 그리드의 가격만 5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60cm 소프트박스는 소프트박스를 100% 사용하기 위해 그리드까지 구매하면은 가격은 17만원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번 신형 40cm, 60cm 옥타 소프트박스는 이 그리드가 기본 동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60cm 89,000원, 40cm 79,000원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낮나이트의 신형 소프트박스의 가격적 혁신. 이 정도면 인정할 만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신형 소프트박스들의 구성과 외형을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구성은 정말 퍼펙트합니다. 먼저 구형 소프트박스와 신형 소프트박스들의 외형 비교입니다. 크기 차이를 봐주세요. 그리고 신형 60cm, 40cm 소프트박스의 외형 비교입니다. 이 정도 차이예요. 구성품도 보여드릴게요. 소프트박스 본체, 불투명한 디퓨징천, 투명한 디퓨징천, 소프트박스를 휴대할 수 있는 가방, 그리고 이게 대박이죠? 그리드가 기본 동봉됩니다. 가격은 저렴합니다. 하지만 구성은 고가의 소프트박스들과 동일해요. 이런 게 바로 합리적인 소비겠죠? 세 번째는 신형 소프트박스의 설치와 활용입니다. 원터치예요. 이렇게 살대를 올려주기만 하면 딱 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고정되는 거예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정말 혁신이라고 생각되는데 원터치 버튼의 모양과 재질입니다. 기존 소프트박스들의 원터치 버튼입니다. 각져 있죠? 그렇다 보니 누를 때 엄지손가락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신형 소프트박스는 버튼을 둥근 형태로 디자인해 버튼을 눌렀을 때 손가락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큰 혁신이었어요. 소프트박스를 펼쳤으면 원하는 디퓨저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리드를 붙이면 완료입니다.
장착이 끝난 신형 소프트박스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해보니 구형과 비교해 엄청난 장점을 발견했어요. 구형 소프트박스는 끝부분을 벨크로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벨크로가 잘 맞닿지 않고 빛이 새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보세요. 신형 소프트박스는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조명 마운트와 소프트박스가 일체형이나 빛이 새어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최고예요. 그리고 실제로 야외에서 촬영을 해봤어요. 정말 가볍고 빠른 설치가 가능했으며 상반신 위에 촬영이라면 광량은 충분했습니다. 또 지속광이기 때문에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촬영이 가능했어요. 또 야외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저렴한 PD 배터리를 장착했고 발란스 034D 더블 슈퍼클램프로 PD 배터리를 스탠드에 고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작고 가벼우며 전력 공급이 없는 야외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궁극의 조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실내 촬영도 문제없었어요. 그리고 FC120B와 40cm 소프트박스의 조합은 제품을 촬영할 때도 너무 좋았어요. 부피를 차지하지도 않고 가벼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쉽게 촬영이 가능할 겁니다. 거기에 순간광과 달리 지속광이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촬영할 수 있겠죠. 스피드라이트입니다. 스피드라이트를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잘 아시겠지만 스피드라이트의 사용은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약간 공간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물론 사진은 정말 멋지게 촬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영상 촬영 또 스마트폰 촬영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낫나이트 FC120B 그리고 신형 40cm 옥타 소프트박스라면 사진, 영상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는 신형 소프트박스들의 실제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구형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며 신형은 8각 옥타 소프트박스입니다. 먼저 구형 소프트박스입니다. 디퓨징천은 가장 기본적인 불투명 디퓨징천을 장착했어요. 조명은 낫나이트 FC120B입니다. 120B의 광량은 100%이며 색온도는 5600K로 설정했어요. 그 다음 동일한 위치, 동일한 조명, 동일한 카메라 설정에서 신형 60cm 소프트박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40cm 옥타 소프트박스입니다. 차이가 있죠? 소프트박스의 크기, 외형, 디퓨징 천에 따른 차이입니다. 보시다시피 40cm 소박은 면적이 가장 작기 때문에 빛이 조금 하드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40cm 소프트박스로도 더 부드럽고 나은 결과물을 원하신다면 디퓨징 천을 교체하면 되는 겁니다. 불투명한 디퓨징 천과 투명한 디퓨징 천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소프트박스는 옥타 40cm이며 왼쪽이 불투명한 디퓨징 천, 오른쪽이 투명한 스타일의 디퓨징 천입니다. 우선 광량의 차이입니다. 느껴지시죠? 훨씬 밝습니다. 그리고 노출을 조절해봤어요. 훨씬 낫죠? 다시 한번 봐보세요. 왼쪽이 불투명한 디퓨징 천, 오른쪽이 투명한 디퓨징 천입니다. 제가 느끼기엔 불투명한 디퓨징 천보다 색감도 훨씬 낫고 중요한 광량 저하도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투명한 디퓨징 천과 40cm 소박을 양쪽에 배치하고 촬영해봤어요. 깔끔하죠? 40cm 옥타 소프트박스와 FC120B가 함께라면 허지간한 상반신 촬영은 문제없을 거예요. 마지막은 오늘의 주인공 그리드입니다. 확실히 그리드를 장착하면 빛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조사되기 때문에 훨씬 진중하고 분위기 있는 이미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백조명으로 120B를 하나 더 켜면 어때요? 전면에는 신형 소프트박스와 그리드로 적절한 그림자 연출. 백라이트의 120B는 빛의 하레이션을 만들고 인물과 배경이 분리되어 더욱 입체감 있는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겁니다. 또 120B는 바이컬러 조명이기 때문에 색온도에 따른 분위기 연출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낫나이트 FC120B 그리고 신형 40cm 옥타 소프트박스의 실제 결과물 어떠신가요? 자, 이번에는 신형 40cm 옥타 소프트박스의 미친 휴대성을 감상할 차례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브로포토 백팩입니다. 픽 디자인처럼 디자인이 멋지거나 특출난 것은 아니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기본에 충실한 가방이에요. 그럼 열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이 메는 이 백팩에 바디 하나, 렌즈 두 개, 145W 조명 하나, 거기에 사진, 영상 전용 충분한 사이즈의 소프트박스가 휴대되는 겁니다. 기존의 소프트박스들은 크기 때문에 백팩에는 수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형 40cm 소프트박스는 출중한 성능, 압도적인 휴대성으로 백팩에도 수납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이걸 봐주세요. 제가 메고 있는 이 백팩에 바디웨어 렌즈, 145W짜리 조명, 편집을 할 수 있는 맥북 프로 16인치, 거기에 소프트박스까지 장착이 가능한 겁니다. 이 40cm 소형 소프트박스의 등장으로 이제 여러분이 메는 이 백팩은 그야말로 이동 스튜디오가 되는 겁니다. 국내에 계신 정말 감사한 낫나이트 포르도 60 시리즈, 150 시리즈, 그리고 낫나이트 FC120을 받으신 모든 분들, 이 신형 옥타 소프트박스 어떠신가요? 나쁘지 않죠?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낫나이트가 정말 작정했구나. 145W의 초소형, 거기에 PD 배터리가 장착되는 조명을 28만원에 출시하지 않나, 300W 풀컬러 조명을 59만원에 출시하지 않나, 그리고 2025년 1분기에는 5000W 바이컬러의 조명도 예고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5000W입니다. 무려 5000W예요. 거기에 이 귀여운 소프트박스까지. 자, 서론이 너무 길었죠? 구독자 이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귀여운 소프트박스를 여러분께 드릴게요. 참고로 이번 구독자 이벤트는 두 번에 나눠서 진행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이 영상에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8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본 영상에 작성해주신 댓글 3개를 추첨할 겁니다. 당첨은 랜덤으로 추첨해 26일 저녁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할게요. 그리고 다음 날인 27일 화요일이죠. 저녁 7시 유튜브 라이브를 켜겠습니다.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해 실시간으로 40cm 옥타 소프트박스를 증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자 저의 새로운 최애 소프트박스인 이 40cm 옥타 소프트박스를 8분께 증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낫나이트 포르자 시리즈, 특히 낫나이트 FC120B를 대한민국 최고의 소형 조명으로 만들어주신 여러분을 위한 저희 유쾌한 생각의 작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었나요? 낫나이트의 신형 옥타 소프트박스들 40, 60, 특히 이 초소형 40 소프트박스는 1인으로 또 개인으로 영상을 촬영하시는 크리에이터분들, 또 감독님들께, 이동이 잦은 그런 촬영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많은 혁신을 가져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이 소프트박스 정말 좋은데 일반적인 보엔스 타입이 아니라 낫나이트 포르자 60, 또 이 FC120B 전용이잖아. 나는 사용할 수 없어.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120B를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프트박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농담이었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7시 라이브를 켤게요.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